히브리서 1장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그분을 세우셨고 그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만드셨다. 그분은 영광의 광휘이시며 또 그분의 실체의 나타나심이라.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들의 깨끗게 하심을 행하시고 높이 위엄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는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며 그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이는 누가 천사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때 그러나 다시 그분이 처음 나신 분을 현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섬기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하신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공정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또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주의 하나님이 당신의 동료들에 대해서보다 더 당신을 올리브 기름으로 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주여 땅을 기초로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들의 작업입니다. 그것들은 멸할 것이나 그러나 주는 영속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고 그리고 의복같이 말리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의 연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천사들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는가? 내 대적들을 내 발의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들은 모든 섬기는 영들로 구원을 상속하려고 하는 자들을 인하여 봉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